대표님, 저 블랙박스가 없는데요? 내가 뭐하고 다니는지 파헤치시겠다? 그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지. 누가 한치일까요? 누구니 누구야? 김 대표 짓이지.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오랜만에 승벽 확 땡기는데. 아이, 농담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대표님! 정인우 씨. 고모님 뭐 많이 해. 안 다쳤어? 내가 도와준다는 게 마음이 급해서 손에 힘이 들어왔었나 봐. 떨어진 악세사리들은 다 찾았어? 설미랑 씨 화보 못 찍게 됐다면서? 나 때문에 망친 거야? 난 도와주려고 한 건데 미안해서 어떡하지? 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할 말 없어요? 다 했잖아. 이유가 뭐예요? 무슨 알아듣게 얘기해. 갈아입을 옷은 있어요? 알아서 할게. 희륜주 씨, 실장님이 불러요. 옷이 저거예요? 아, 네. 아침부터 내 보석함 노린 진짜 이유가 뭐예요? 뭐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. 내가 기른 저씨 보석함을 왜 노려? 내가 아까 피팅룸에서 있었던 일 다 봤거든요? 내 보석함하고 가짜하고 바꿔치기 했잖아요. 말도 안 돼. 내가 기른 저씨 보석함을 왜 바꿔치기 해?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금방 들통날 일을 미쳤다고 내가 해? 그러니까요. 도대체 정인우 씨 속셈이 뭐예요? 여기 이 가짜 보석함이 그 증거예요. 증거? 이거 내가 바꿔치겠다는 증거 있어? 있으면 그거 갖고 와서 얘기해. 처음부터 내 악세사리가 목표였죠. 왜요?